그렇게 무속인님들께서 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. 심지어 나를 보다가 너무 힘들어하더라. 심지어는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. 뭐라고 제안? 신을 받으라고. 가끔 그럴 때 있어요. 약간 신내린 느낌이 나. 약간 그런 느낌, 촉이 좀 있으니까. 톤 자체도 뭔가 귀에 팍팍 꽂혀. 있지. 아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이런 거, 이런 거. 있어. 느낌 있어. 그 제가 오늘 의상도 좀 심상치가 않아. 오늘 자제한다고 자제했는데도. 의상은 우리가 손주고요, 지금. 손주 얘기지만 사제입니다, 사제. 제가 사제예요. 예전에 한참 그렇게 보러 다닐 때는 이상하게 그냥 보통 이제 뭐 타로 카드도 그렇지만 왜 갑자기 이에게 등을 뜨고 이렇게 뭐 물어보고 싶고 있어요? 이따 생년월일 좀 줘봐. 이따 생년월일 좀 줘봐. 도찰이 까만 게 많아요. 그러니까. 근데 가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갈 때 굉장히 믿음을 갖고 가요. 그래야 얘기가 잘 통하는 거죠. 그분들도 아 이게 반신반의한 같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. 그렇지 그렇지.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되게 기억나는 분들은 예 뭐 뭐가 있어.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저를 한번 쓱 보시더니 머리하는 분인가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머리하는 사람처럼 보여요? 이랬어요. 그랬더니 기가 세다. 아닌가? 일단 거기다 뭐야? 이랬단 말이에요. 사실은 이제 뭐 직업적인 게 불만인 건 아니었지만 뭔가 못 맞추는 것 같으니까 어제 갔어요. 들어갔어요. 들어갔더니 그분은 이제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사실 자기가 지역을 강남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데 이유가 있다. 사실 본인은 본인의 과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난 내 걸 물어보러 갔는데 오히려 반대로 저한테 자꾸 자기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. 다 잘 될 거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. 아 대박이다. 아, 약간 눈을 누른 거야. 약간 조금 그러니까 더 큰 신이 있나 보다. 그래.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람들이 정지현 씨 같은 경우도 자기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꿈의 멍 좀 해달라고. 나는 꿈의 멍은 아니다.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머리에서 멘붕이 온 거죠.